오늘은 제 머리 얘기를 해볼까요? 보이시나요? 이 엄청난 머리양. 저는 곱슬머리예요. 저는 곱슬머리고 옛날부터 곱슬이 심하긴 했는데 어렸을 때는 맨날은 아니고 한 3개월마다 매직을 해가지고 거의 이렇게까지 곱슬이 심하진 않았어요. 근데 캐나다에 살 때 한 3년 정도 이제 매직 안 했잖아요. 이 머리는 이제 제 트레이드 마크가 된 것 같아요. 뭔가 저 멀리서도 이 곱슬머리를 보면 어? 쟤 조이 아니야?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제 친구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은 이 제 머리에 대해서 이상하다, 너무 다르다 이런 얘기는 잘 하지 않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옛날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어렸을 때는 뭐 한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겠지만 그때는 윤기가 차르르르 흐르는 그런 생머리가 미의 기준이었어요. 야, 친구들은 다 머리가 되게 찰랑찰랑하고 윤기도 차르르르 흐르고 생머리에 머리 이렇게 넘기면은 이렇게 찰랑하는 그런 머리 있잖아요. 그런 머리를 다 가지고 있었고 저도 엄청 많이 부러워했었어요. 제 머리는 선천적으로 결이 좋지가 않아요. 푸석푸석해 보이고 그래서 그런가 좀 친구들이나 뭐 대학교 선배들이 얘기할 때 뭐 머릿결 얘기할 때 여자는 머릿결이 진짜 중요하다 이럴 때 괜히 저는 좀 많이 위축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되게 집착적으로 매직을 했었어요. 보다시피 곱슬도 심하지만 제가 머리숱도 진짜 많아요. 풀고 다니는 건 상상도 못할 뿐더러 매직을 하는데 돈이 진짜 엄청 많이 들었어요. 어렸던 제가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이렇게 간신히 모아갖고 매직을 하면은 그렇게 해서 좀 며칠 머리도 풀고 다니고 좀 차분하게 다녔던 것 같아요. 여기보다 이 옆부분이랑 뒷부분이 곱슬이 더 심하거든요. 특히 이 부분을 고데기로 항상 피고 많이 다녔어요. 근데 캐나다에 가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왔어요. 곱슬머리가 엄청 많으니까 여기 흑인도 있고 여긴 남미 사람도 있고 뭐 중동 사람도 있고 여기는 수염이 이만큼 있는 사람도 있고 대머리 빡빡이도 있고 얼굴이 하얀 사람, 노란 사람, 검은 사람 다 있고 머리가 빨간 사람, 노란 사람, 파란 사람 제 머리는 그렇게까지 눈에 튀는 머리가 아니었어요. 돈도 안 들고 스트레스도 안 받아도 되고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서 덥고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나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었어요. 머리가 굉장히 무겁고 큰데 웬만하면 제 이런 좀 강한 개성을 드러내려고 해요, 이제는. 여름에는 진짜 더워요. 등에서 땀이 줄줄줄줄줄줄 나요. 이게 또 묶고 다니면 되잖아, 더우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머리숱이 많잖아요? 근데 똥머리를 묶잖아요? 그러면 두피가 진짜 많이 아파요. 똥이 무거워서 똥을 여기다가 이렇게 틀어 올려도 이렇게 줄줄줄줄 내려갈 뿐더러 이 무게 때문에 자꾸 두피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느낌이 나서 두피가 진짜 아파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그냥 머리 풀고 좀 이렇게 이 속에 바람도 좀 넣어주고 머리가 많이 빠지니까 머리끈도 이렇게 항상 들고 다니긴 하는데 묶을 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 그래, 근데 좀 무겁긴 해요. 막 무슨 담요 덮고 있는 기분이긴 해요. 저는 제 머리를 사랑합니다. 별거 없지만 오늘 영상 끝!